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의 긴 휴방을 깨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4월 11일자 방송입니다. 벌써 4월에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오프닝 방송 또 이제 녹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풀영상 채널에 올라왔겠지만 아주 뭐 이번에 강원랜드 가가지고 아주 재미지게 놀다 왔습니다. 자, 그 썰은 풀영상 오프닝 토크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제이 심슨이 누구야? 심슨? 심슨 성우분인가? 오제이 심슨님이? 누구지? 누구야? 오제이 심슨이 누구야? 심슨? 오제이 심슨. NFL 선수구나. 오제이 심슨. 그래요. 유명한 분이야? 오케이. 살인범이야? 약간 우리나라의 그, 저, 호성, 이호성 그 사람 같은 건가? 유명한 스포츠 선수인데 살인을 저지른? 서양의 이호성이구만. 레슬링 선수 중에 또 한 명 또 있지 않나? 그 뭐 베노아인가? 뭐 있었는데 승모근 졸라 발달한 그 레슬링 선수 갓 일가족 몰살 시켰던 걔도 있잖아. 크리스 베노아 맞아 맞아. 자, 넘어갑시다. 호주 시드니 주택 근황. 거미? 맞아. 호주에는 왜 이렇게 그 벌레들이 엄청 크다 그러더라. 호주에 사는 벌레. 호주가 벌레가 무지하게 크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었나 태국이었나 조금 더운 나라. 덥고 산소량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기후 환경에 맞게끔 곤충들도 크기가 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바퀴벌레는 진짜 이만하겠지? 겁내 크겠지? 얘네들은 F킬러로 조지잖아? 그럼 진짜 무슨 그 크리처 무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마냥 끼액 소리 내면서 죽을 듯. 얘네들은 이제 뭐 좀 울음소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겁나 크네. 이렇게만 봐도. Little babies want to say, oh, that's not too bad. 호주에서 살면 이런 거 자주 보나 보다. 50, 60, but then she says, look at the other corner. There's more. 와, 이거. I think a baby huntsman. I'm not sure. It's so cute. I'm not gonna kill them. 근데 거미가 아무리 익충이라고 할지라도 얘네들이 뭐 곱등이 잡아먹고 모기 잡아먹고 바퀴벌레 잡아먹는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어우 힘들 것 같은데. 카리나가 결별 후에 첫 라방을 켰다. 둘이 어떻게 헤어졌을지 난 그게 좀 궁금하다. 나중에 카리나가 잘 되고 나서 자서전 같은 데에다가 뭐 그와의 이별에 대해서 한번 좀 남겨주면 그때서야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헤어졌을지. 둘이 약간 내가 봤을 때 내가 카리나를 좀 잘, 카자랄이라서 카리나 성격을 내가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둘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헤어졌을 거야. 남자는 분명히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애석한 일이야. 이번 생에서는 힘들어도 다음 생에서라도 꼭 우리 사랑하자. 이러면서 약간 좀 둘이 멜로 영화를 쓰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 정규 노래 진짜 좋아. 안무가 진짜 아, 지금 얼굴에 제가 또 심리학자로서 딱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카리나의 표정은 멘붕이야. 지금 그 남자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그럼 우리 정규 노래 진짜 좋아. 밝은 척. 안무가 진짜 진짜 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러는 거 보면 속옷도 너무 좋아. 킹 받는 거한몇 개? 두 개? 하나? 하나는 진짜 킹 받는데 뭔가 좋아할 것 같아. 노래는 진짜 좋아. 노래는 다 좋아. 가슴이 많이 아프겠구만. 뭔가 좀 수척한 느낌에 좀 드는데, 근데 사실 이제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자면, 연애를 애초에 했으면 안 됐다고 봐. 애초에 연애를 했으면 안 됐어. 그게 크지. 어떻게 연애도 하고, 어떻게 다 노리냐, 솔직한 말로. 다 노리는 건 말이 안 되지. 다 누릴 거면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해야지. 원래 그 왕관의 무게는 무거운 법이야. 고소당하고 막 나가고 있는 중학교 7학년은 뭐야? 뉴진스에서 고소 중인 유튜브 채널 그나. 이게 무슨 채널이지? 닉네임이 중학교 7학년, 채널명이 중학교 7학년이라는 채널인데, 트와이스가 퇴물이 된 결정적인 원인.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은 저거는 진짜 모모가 잘못한 거 아니야? 트와이스가 몇 세대지? 2.5세대인가? 2.5세대, 3세대 사이잖아, 트와이스가. 이미 2세대 때그 기반을 실력파 위주로 조금 변해가고 있던 그 과도기였어. 안정기가 2.5세대쯤에서 갖추어지고, 연기, 뭐, 인성은 기본이고, 인성, 연기, 뭐, 노래, 프로페셔널, 이런 모든 것들 그냥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자. 점점 아이돌들이 육각형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 저런 라이브 실력이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노래를 개못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표현의 문제는 좀 있지만 저거를 듣고 노래를 잘한다고 한때 밈으로 쓰였잖아. 저 모모의 저게 저거는 좀 근데 약간 좀
노래를 잘 못한다. 라이브 수준이 의심된다. 뭐, 이 정도면은 상관없는데 조금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좀 심하네. 선을 넘네. 조롱의 정도가 심한데. 그 다음. 이거 인기 순으로 이제 왔는데 댓글은 어떤가? 다음. 갓더비트는 뭐야? 유닛이네 이거? 보아, 보아, 태연, 슬기, 태연, 슬기, 웬디, 카리나, 웬디. 민카. 야, 1, 2, 3세대 다 합쳐진 거잖아. 1, 2, 3, 4세대. 카리나, 민카까지. 오, 지린다. 이거 완전 그냥 축구로 따지면은 그거잖아. 올스타급. SM에서 내노라는 여자 가수들 이거 좋은데? 노래 너무 좋은데? 망했다고 이게? 왜 망해? 노래 좋은데? 누가 댓글로 캐비어로 알탕을 끓였다고. 왜? 이걸로 뭐가 별로라서? 뭐 어떤 게? 컨셉이 별로야? 카리나 옷이 약간 좀 에버랜드, 저기, 그, 뭐, 사파리 옷 같긴 하다. 의상이 조금 별로인 것 같긴 한데, 노래는 너무 좋은데? 동시발매, 최애나한테 발렸다. 러브워, 비오가 저, 피처링 했네. 요거, 아, 최애나한테 발린 건 조금 심하긴 하네. 요거 약간 그거 같은데? 임반겔 같은 느낌인데? 옛날에 임반겔 느낌? 다음은 뭔데? 뉴진스까지 간다고? 뭔데? 합성한 거예요. 합성한 거라고? 이걸 합성해가지고. 야, 이건 좀. 아니, 그냥 애새끼의 장난으로 치기에는 너무 노골적이고 의도가 너무 그런데? 민지 흡연 논란? 이것도 합성 같아, 뭔가? 니네가 민지여도 안필수 있겠냐? 아, 이건 찐이야? 아, 이거 합성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합성이 아닌 것 같은 게 합성이고, 합성인 것 같은 게 합성이 아니고 그러냐? 아이고, 입에다 뭐 막대 같은 거 하나 물었으면은 검지랑 중지로 한번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바람직한 건 아니야. 솔직한 말로 이건 소속사에서 가르쳐야 돼. 딱
저 TV에다가 크게 띄워갖고 80인치 TV에다 띄워갖고 이거 딱 그 뭐냐 지휘봉 같은 걸로 자 아이돌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이거 봐. 이 짤 하나 때문에 이 아이돌 그룹 이 친구는 엄청난 모진 억까를 당했다. 우리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도 이 친구는 비흡연자로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는 활동 기간 내내 이 짤로 억까를 당했다. 니네가 만약에라도 중지와 검지로 뭔가를 무는 듯한 느낌의 요런 모습이 비춰지면 너네도 당할 수가 있다. 요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하고 이렇게 딱 매니지먼트에서 가르쳐야 돼. 어. 그러니까 약간 매니지먼트에 그 커뮤니티 사이트 게으레한 사람이 그러니까 커뮤 좀 중독자 커뮤 고수가 DC랑 뭐 펜코랑 이런 데 싹 다 꿰고 있는 그런 그 커뮤 고수가 한 명이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가르쳐 놔야 편해. 어. 민심 바로바로 체크하고 파악할 수 있잖아. 어. 근데 쇼츠 조회수가 미치긴 했다. 이게 몇 코트야? 자. 죄다 그냥 여자 아이돌에 대한 거네. 한소연이 우소비인가요?는 뭐야? 아 하와이 데이트 중에 여성시대 했다고? 아 여기 여성시대야? 아 여시하는 연예인은 조금 그렇긴 하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주소비층도 아니고 광고 다 잘렸는데 뭐. 여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남자 아이돌이 역으로 남자 아이돌이 뭐 팸콜을 한다 정도 아니야? 그지? 여시한다. 남자 아이돌로 딱 역발상으로 딱 보면은 남자 아이돌이 팸코한다. 그거지. 일베라고? 지금 채팅창에 아니야 뭔 소리야 여시랑 동급은 일베지 어디 지금 팬코를 갖다 들이대? 라고 하는데 내 다음 팬코남 거북목을 쭉 내밀며 일베라고 치는 팬코남들 예. 연예인 몇 명 보냈냐 팬코야 살인 스텝 몇 번 밟았어? 팸코야. 그 죄가 지워질 것 같아? 거북목 쭉 내밀며 일베라고 다른 데로 시선 돌리는 팸코남들 좀 자중하길 바란다. 여시나 팸코나 똑같아. 오케이? 예. 자 다음 아 근데 이 친구는 다 망했다 그러네 네 기준에 안 망한 연예인은 뭔데 누군데 어 카리나 이재욱 결별의 진실 이재욱이 헤어진 진짜 이유는 이재욱이 윈터한테 DM 보내다 걸렸다네요. 아 그리고 저번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카리나는 신이 아니에요. 아 짤 악의적이네. 카리나는 이재욱이 전여친이에요. 이재욱님이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네요. 아 짤 악의적이네. 카리나에 대한 별점은 4점. 별점 드립을 친다고? 리뷰 쓰듯이 별점 드립을 친다고? 어느 아이돌 회사든 제발 얘 좀 고소해 주세요.
나 현아인 줄 알았네. 느낌 있다. 나 현아인 줄 알았음. 느낌 있어. 라이프야. 풀 영상 이거 안내 보내기는 좀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저기 BGM을 음소거 해갖고 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여라. 귀찮겠지만. BGM 음소거 같다. 노래 나오는 부분은 내가 뭐 딱히 저기를 안 하잖아. 형이 말 안 해도 상관없어. 내가 말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 그래서 이걸 좀 길게 다뤄줘요. 이거 하나로 빼버리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 고소를 당한 거지 지금. 뉴진스 소속사가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지 피셜 아니야? 뉴진스 소속사에서 고소했다는 그 오피셜이 떴어 지금? 그냥 지 말인 거잖아. 얘는 그만큼 소속사에 닿지를 않아. 왜냐면 돈이 얘는 너무 악의적이잖아. 그러니까 탈덕수용소랑 이 중학교 7학년? 이 친구랑 이 그 차이점은 뭐냐면, 아, 진짜 당했어? 어딨어, 그게? 김앤장 선임해서 고소했다고? 말만 했다면 김앤장이래. 그 김앤장 한번 고소한데 그 돈이 얼만데? 중학교 7학년 피셜이잖아.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또 엔터산업 그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엔터산업 전문가로서 얘기하자면, 소속사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해. 루머 같은 게 퍼졌을 때 소속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워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대응할 가치 없느냐. 그러니까 얘는 대응할 가치가 없어. 응? 대응할 가치가 아 뭐라고? 했다고? 아예 구라 까지 마. 아 구라 까지 마. 어디 있어? 다들 했다 그러지. 어디서 했냐고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라고? 확실해? 아, 나 이거 풀 영상 또 이거 올라가면 또 욕 얻어먹는 그 댓글 늘어나는 소리가 슬슬 들린다. 아, 이게 또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면 안 되는데, 이거. 아시아 타임즈? 여기 있네. 지난 10일 미국 뉴욕 타임즈는 뉴진스 소속사 어두어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을 통해 지난 10일 뉴욕 타임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을 통해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 소유자의 신원 정보를 구글에 보도했다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미들 세븐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유튜브 계정 소유자는 수십 개 영상에서 명예훼손을 내용을 게재했고 영상들이 총 1,300만 회 이상 조회가 됐다. 아하, 채널명까지 아예 밝혔네. 탈덕수용소의 신원 정보를 요청해 고소한 방법이 알려지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야, 탈덕수용소 거기 잡혔대더라. 진짜로요? 야, 우리도 좀, 저, 유튜브 채널 이제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새끼들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해가지고, 했나보다. 아하, 이거면 이제 아예 그냥 그 탈독수용소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악의적인 그런 업로더들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경로가, 물꼬가 튀었기 때문에 아,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잡힌다. 라는 거네. 어허. 그래. 아니, 내 생각은 사실 그래서 대응할 가치가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개소리고 자꾸 뭔가 억까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애새끼 같아갖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오. 그 혜린
그칼 들고 웃는 저 영상 저 짤을 게다가 올려갖고 야 이게 좀 기백이 상당하네. 이 기백이 넘친다. 뭔 깡다구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잡히기 전까지는 저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 친구 보법이 다른데? 깡따구 보소. 뉴진스 소속사가 절 고소했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덜덜. 그나마 다행인 건 수익 창출 신청을 안 함.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무섭고 떨리네요. 사실 처음엔 아이돌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재미삼아 영상 올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에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사과문은 민지님이 대신 써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광기인데? 아니. 이거 약간 광기인데? 이상하지 않아? 보법이 다르다. 보법이 다르다! 뉴진스의 고상한 중학교 7학년 사감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 어디 좀덜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덜 떨어져 보이는 척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나 본데 높은 확률로 얘는 그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거 앓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한테 해를 가하는 짓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조현병 버프 같은 게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 정신병 버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힘들지. 촉법이라고 하기에는 어투가 좀 달라. 촉법이라고 하기에는 어투가 좀 다른데? 내가 봤을 때 전문가로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조현병 버프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이가 있긴 있을 거야. 왜냐면 업로드하는 방식이나 쓰는 어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부러 그런 척 하는 것 같아. 무조건 성인이야. 무조건 성인이고 좀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응우엔 그리고 뭐 이름 작명하는 센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대로 초딩이 짓는 센스가 아니야. 이것도 봐봐. 삼류 하등품 그룹 수준. 하노이가 아니라 미노이가 아니라 하노이 같은데 미노이도 같구만. 자꾸 동남아 사람 운운하면서 외모 비하하고 이런 거 보면 높은 확률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20대 커뮤 중독자 조뚱땡이 여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BMI 수치가 꽤나 높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20대의 커뮤 중독자 여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화살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아, 정말 그 패드립 마렵네요. 제가 좀 참을게요. 한번 참겠습니다. 예, 한번 참습니다. 한번. 예. 전두번안 참습니다. 예, 한번 참고 그 다음에 바로 블랙입니다. 알겠죠? 한소희 이건 진짜 얘 이런 짤 엄청 모으나 보다. 참나 진짜. 야야야. 장백지 아니야? 장백지 닮았다. 그 홍콩 배우 장백지 알아? 장백지? 장백지 느낌 나는데? 턱형 비켜. 턱 언니들이 들어간다. 얘가 그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이 방식이 재밌네. 이거 10대, 20대 여자애들 좋아하겠다. 10대, 20대 여자애들이 보고 낄낄거리게 딱 좋아하는 그냥 딱 그런 그 컨텐츠다 보니까. 조회수 잘 나오는 이유가 있네. 퇴물벨벳. 퇴물벨벳. 톱 퇴물벨벳 혼내주러 11월 30일 컴백하는 있지. 하라는 데 나나 감히 컴백을 해? 폼 떨어지는 그런 그폼 떨어진 아이돌이나 이런 그 그룹들 갖다가 겁나 돌리네. 그지? 잘 돌리네, 잘 돌려. 난쟁이들 혼내주러 퀸유나 출동이래. 이건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몇 개는 그냥 웃어넘길 법 하거든. 물론 당사자가 아니긴 해도. 근데 이거는 좀 과하다. 야, 이게 뭐냐 이게? 뭔가 얘는 항상 동남아를 갖다 붙이네. 멋없고 짜치고 뭔가 그런 걸다 이게 좀 똥내 나는 그런 것 같다. 이제 동남아에다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인종비하 엄청 하네. 아, 야, 이건. 이거 합성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 합성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뭐, 슈퍼마리오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합성을 한 것도 아니고. 아, 이게 뭘 찐이야. 장난하냐, 지금. 리사. 에이, 말도 안 되라고 했어. 뭘 찐이야, 이게 슈퍼마리오 사진이지. 내가 돌리는 거라고? 아, 야. 이 사람들 보소. 여러분들 소속사에 고소합니다. 에? 아니, 구라까지 마! 아, 뭔 소리야! 왜 이래! 이게 뭔 리사야! 이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근데 리사 과거 사진 치면 그게 제일 먼저 나오긴 하네요. 사바세.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 몰랐어요. 아니,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진짜 몰랐어요. 중학교 8학년이라뇨.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아, 저 진짜 블랙핑크 너무 좋아하는데, 고소하자. 고소해야 돼, 이거. 중학교 1학년 이 채널은 제2의 그 탈덕수용소 같은 채널이었네. 예, 이게 진짜 그 악의적인 그 사진들. 예, 저렇게 자꾸 뭔가 덧붙이면 더 그렇게 보이는 법이에요. 예. 그 슈퍼마리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예, 발언의 무게를 좀 실감하고 앞으로 좀 경솔한 발언 예,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예. 무슨 사이렌 소리야, 이거? 벌써. 소방차인데. 형 잡으러 온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로 제가 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시끄럽게 해? 저거 왜 저렇게 시끄러워? 아, 신고받고 가는 거지? 시끄러워야지. 신고받고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요 발언도 살짝 오해의 소지를 남길 뻔했네요. 예. 아, 좀 조심해야겠다, 오늘.